예, 20. 16장 21절에서 24절 같이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침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저주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저주 구문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시편처럼 저주 구문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언가 이제 심판 고문에 설교를 복음으로 증거를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악을 보고 제자들아 내 주위로 모여 봐라. 바리새인들 욕하지 마. 바리새인들 욕하지 말고 우리 바리새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축복기도를 그냥 해보자. 바리새인들이 변화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들 가운데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욕을 해도 우리는 축복을 해주고. 절대로 그 바리새인들한테 부정적인 얘기 절대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은혜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행태를 보고 뒤집어 엎으세요. 뒤집어 엎으세요. 예? 성전에 들어가셔도 뒤집어 엎으세요.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상태 가운데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과 저주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차별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신 저주는 이런 거예요. 까닭 없이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까닭 없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까닭 없이란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까닭 없이 without cause 나와 있어요. 까닭 없이 저주하면 형제 복을 나가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아니 아내가 집안에서 잘못도 안 했는데 남편이 오면 밥 차려주고 남편이 오면 빨래해주고 뭐 나쁜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술 먹고 들어오더니 막 입으로 욕을 막 해. 아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라가라고 막 머리가 벼딱 라가라는 단어가 골빈놈 이런 뜻인 거지. 이 멍청한 놈, 골빈놈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이렇게 팍팍 와닿게 제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까닭 없이 이렇게 할때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입에 어떤 그 말이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할때 그런 분들이 천국 갈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계속 분별 없이 막 하면서 잘못도 안한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지 안 거듭난 사람인지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까닭 없이 그렇게 계속 입으로 욕을 한다. 부모님에 대해서만 욕을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는 데서 아무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 아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네. 응? 축복을 좀 이야기해봐. 왜 저주를 해? 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미워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배척하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배척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로 강건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리라, 심판을 선포하리라 하는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 저주구문 중에 가장 큰 저주구문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어떤 예언자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록됐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기록됐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럼 저주받습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할때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필레오. 네, 필레오란 단어는 좋아한다라고 한 뜻인 것이에요. 주님을 좋아할지어다 이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저는 이 물을 주신 하나님이 좋습니다. 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보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빠삐용이 감옥에서 막 바퀴벌레 먹는 물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그걸 장면을 잠깐 봤어요. 잠깐 봤어요. 잠깐. 근데 저 얼마나 고통스럽게 물이 독방에서 계속 안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근데 나한테 이렇게 물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숨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주신 하나님,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 또 부모님의 또 사랑 받게 하신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이 좀 결핍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고아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이제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맛볼지어다. 예,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맛보다라고 한다는 거가 taste and see. 그래서 진짜 이 한번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느끼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맛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주님이 좋아집니다. 내 모든 것 가운데 축복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마귀가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하는 목적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신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 큰 축복이 있는데 마귀의 미혹, 마귀는 지가 심판 결국에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막 이러면서 예? 그럼 다 도망가지. 마귀다 그러고 다 분별하고 다 도망가지. 그렇게 안 다가와요. 마귀가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 망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추럴리하게 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본질상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군. 본질만 쫓아 인간의 욕구만 쫓아가면 100% 망합니다. 여러분들 남성 가운데 이제 성욕이 있죠. 근데 이 성욕이 발동되어지는 대로 움직여버리면 전부 다 음란해집니다. 그러면 100%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떤 인터넷을 하시는 어떤 주부분이 탐심이 있으시면 쇼핑 중독에 걸리실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왕세자비가 쇼핑 중독에 걸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접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계속 막 쇼핑. 예? 무슨 똥 가방. 가방인데 똥이 들어가 있어. 무슨 뭐뭐뭐 똥. 똥이 매덕. 똥이 매덕이래요. 예? 그거 살려고 막 그것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막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나는 참 그거 그 가방이 20 매덕이라 그러는데 그걸 사는 그리고 거기에다 가격을 붙이는 그 사람도 참그 신기한데 사는 사람도 참 신기해요. 그 가방에 에? 그냥 뭐 핸드폰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똥이 들어가 있어야 꼭그 에? 똥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가방인지 살만한 가방인지 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가방이나 그냥 뭐 사면 되지. 예? 근데 이렇게 탐심이 이렇게 계속 정신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생겨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사 이것에 이것을 더하고 이것에 이것을 더하고 이것에 이것을 더하고 이것에 이것을 더하고 하고 결국엔 사용도 안 해. 결국엔 사용도 집에 예치만 해놓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만 하면 안 돼요. 뭔가 막아야 돼요. 뭔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육신의 어떤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저항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저항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100%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보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관계 가운데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 책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목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악인의 꾀라고 분별이 딱 되잖아요. 악인의 꾀라고 한 단어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회합으로도 번역이 돼요. 카운스, 어떤 사람이 카운셀링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예, 요즘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변호사, 돈 많이 버는 변호사들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그래서 뭐 상담해달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혼하십시오. 결론은 이혼하십시오. 그렇게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혼을 이제 시킨 다음에 돈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 변호사들이. 근데 성경에서 부부가 둘 다 살아있는 상태 가운데 음행의 연고도 없는데 이게 별거를 하고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못 나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결혼한 사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카운셀링을 할 때 그거를 못 나누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못 나누는 건데 그걸 지가 나누겠다라고 나눌 수 있다라고 나눠도 된다라고 이렇게 막 부추길 때 그게 악인의 게임 것이에요. 악인의 카운셀링인 것이에요. 그 카운셀링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정 가운데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이 찍혔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인정 안 해줘요. 하늘나라에서는 사별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말씀대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이혼 도장을 찍고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또 다시 장가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처벌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아 예수님 믿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래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과거의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지금 있으신 분이랑 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있으신 분이랑 최고로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있으신 분이랑 최고로 잘 그리고 다시는 또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 이제 죄가 끊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욕구가 있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는 그런 욕구 가운데 간음에 그 음란의 욕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과거 정리를 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악인의 꾀가 있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부모님이 듣게 될 때 부모님이 그 꾀를 따라가게 될 때 아이들이 반드시 100%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악인의 꾀를 끊어야 되느냐. 우리 어린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악인의 꾀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가르쳐도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삶을 살면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내추럴리하게 그거를 배우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키시기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애들 공부시키시기 원하시면 부모님이 공부하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 TV 보지 말라고 하면서 부부끼리 자기들끼리 마루에서 TV 보고 그러면은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궁리를 다 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나는 공부 안 해야지. 난뭐딴거 하고 싶은데 부모님 막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욕구가 분출되어지는 상황이 열려져 있는데 부모님 권위 최종 권위자를 통해서 열려져 있는데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공부 되겠어요? 나도 BTS 봐야지. 나도 뭐 엑소 봐야지. 이번에 예루살렘 갔는데 유대인 애들이 BTS 엑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아무리 유대인 경건한 척 한다라고 해도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TV를 막 허용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공부 이번 주부터 금요일에 12시부터 공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한 명도 안 나와도 저 혼자 여기 앞에 여기서 12시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애들 나오면 같이 이제 2시간 동안 애들이랑 같이 영어 단어 외우면서 조용히 독학할 수 있도록 애들을 예,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좀, 좀 엄하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애들로 단어 공부 혼자서 할수 있는 애들로 한글만 깨우치면 단어 공부가 다 됩니다. 요새 언어 책들 여러분 보시면 언어에 한글이 다 써져 있어요. This is 이거 따라하다가 갑자기 한글 안 보고도 읽는 상태가 되는 식으로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 계속 한글 붙어 있는 일본어, 라틴어, 영어, 중국어 아무튼 애들 5개국어 이상 우리 교회 아이들 공부시키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아이들 5개국어 이상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주시면 예. 애들 참 똑똑한 게 뭐냐면 수학 공부를 시키면 수학 공부나 산수 공부를 시키면 잘안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근데 언어 공부 시키면 팍팍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하게 해야 된다.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도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애가 있는데 영어 하나도 모르는 애가 7살 때저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한글을 하나도 안 쓰는 영어 유치원에 애를 보냈는데 애가 2년 만에 영어가 트이더라고. 그리고 발음이 하는데 저랑 어랑 달라요. 애가 진짜 어리 돼요. 자연스럽게 어리 돼요. 그러더라고. 7살까지 영어 하나도 모르는 애가 영어 유치원 가더니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저보다 영어를 잘하면서 저를 비웃더라고 나중에. 저랑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애였는데 저를 막 비웃게 되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언어 감각은 어릴 때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다른 거 공부시키지 마시고 수학은 좀 못해도 돼요. 나눗셈, 곱셈, 사실 도화셈 사실 살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졸업하셨는데 산수에 굉장히 능하십니다. 왜냐하면 막 돈을 버는 일을 하시는데 돈을 버는 일을 하시는데 산수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예, 이렇게 산수는 그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언어는 꼭 필요합니다. 언어는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랑 전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요즘에 다 필요 없다. 예? 왜 박사 받느냐? 왜 박사 받는지 아느냐?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를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석사를 한번 받아주나 보다 해서 석사 공부에 들어간답니다. 석사 공부를 또 열심히 또돈 거기다 부모님 돈막다 끌어가가지고 알바하면서 석사 공부 끝냈는데 또 석사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또 석사가 많고 석사를 또안 받아준다고 하는 거죠. 아, 석사까지 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PhD까지 박사까지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예?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너무 늙었다고 안 써준다. 늙었다고 안 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석사, 박사보다 실력 있는 자들을 쓴다라고 하고, 특별히 말잘 듣는 애를 쓴대요. 그 어르신분들이 면접 볼 때, 아이들 딱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50, 60대 지긋이 되신 분이 애도 딱 키워보고 했을 때, 한번 딱 보면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른분들이 어떤 애한테, 그래, 너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 그걸 압니다. 아, 얘가 못하는데 잘한다라고. 다른 어르신분들이 해주는 거구나. 아, 우리 애 저거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부모님이 가장 자기 아이를 잘 아는 것이거든요. 다른 어르신분들은 다 잘한다 그러는데, 넌 그것 좀 고쳐야 되겠다. 예? 제가 사실
그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조금 삐딱하게 좀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습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잘안 해.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잘안 해. 근데 저 아버지가 권삼아, 너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내가 저랑 데이트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좀 삐딱한다든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삐딱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아, 너무 리얼하게 왜 이렇게 삐딱하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걸 믿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근데 그건 부모님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람이 주위에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책망해 줄수 있어? 나좀뭐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봐. 이렇게 다가가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그 자가 축복된 자입니다. 근데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아무리 꼴등한 애라도 아니야, 넌 꼴등이라도 넌 운동을 잘하잖아. 뭐 이러면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꼴등한 애, 넌 꼴등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걔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진짜 맞거든요. 꼴등이 맞는데 진짜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상처가 돼도 들어야 될 말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수능 보기 전에 야 공부 빨리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너 지금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혹시 학원이나 학교에서 정확하게 나한테 이야기해줬던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예전에 토플 시험을 교회에서 봐요. 대학생 나이 되면. 그래서 토플 시험 성적을 교회 뒤에다 붙여놔요. 교회 뒤에다. 근데 그때 굉장히 창피하겠죠. 꼴찌한 토플 봐야 되는 학생은 창피하겠죠. 근데 나중에 굉장히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때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시험을 매주 보는데 성적을 뒤에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아내는 대학교를 딴데 나오고 대학원을 왔어요. 저랑 같이 대학원 다니는데 성적을 뒤에다 붙여놓는데 아내가 저보다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 친구들이 야 너는 대학교도 다녔는데 아내보다 지금 낮아서 되겠어 막 저를 막 갈구고 애들이 막 그랬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우 창피해 이러면서 아나 내가 다음에는 절대로 뒤지면 안 되겠다. 내가 히브리어 성적 더잘 나와야겠다 하는데 결국엔 한 학점 좀못 나왔어요. 아내가 B뿔 나오고 제가 B 마이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제가 또왜 이렇게 스스로 또 까발리는 이게 도전이 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 넌 지금 공부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근데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만큼 막 이렇게 사람을 짓누르듯이 갈구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는 이러한 태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해야 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진짜 예수님 해야 될 말이 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 아느냐. 너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면서 남들 다 시켜 먹는데 너희들이 그러고 종교 지도자라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진짜 우리 친아버지 빼고는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화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것이었죠. 안식일 논쟁.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구문이 처음 나와요.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 안식일날 병 고치시죠. 안식일날 병 고치면 저건 안식일 지키는 사람 아닌데 모세율법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 돌로 쳐 죽인 그런 구문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니까 이건 귀신 들렸다.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저렇게 고침받는다. 저거는 귀신의 힘을 빌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치는 것이다라고 결론 짓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단 정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때 논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할말 딱딱 하십니다. 그래, 이게 부딪히면 좋을 거 없으니까 빠지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가고, 난 나대로 그냥 살게. 서로 건드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너희들 구하러 가지 않느냐.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놈들아. 어? 여기 손 마른 사람 봐봐. 이손 마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은 이 병자, 내가 오늘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주면 이 사람 병 고칠 기회 못 얻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심령으로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당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회당 가운데 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중보 기도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심판받고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실제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자들의 피해를 진짜 실제로 듣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못이 쾅쾅쾅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중보기도를 할 때는 그 악인들의 피해를 직접 받으면서 그 죄의 기준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죄에 대한 기준을 좀 내리시면서 그렇게 뭐 윈윈 전략으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용서의 형벌을 대신 당해주시면서 고통당할 때 중보기도 하게 된다라고 하셨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논쟁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금요일 날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오늘 논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로마서 잠깐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지금 북한과 남한 가운데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미군들이 전쟁 준비하는 거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 이야기 안 하는데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실제 타격 작전을 쓰고 있어요. 점령 작전을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 얼마나 주한 미군이 서울 이북에 지금 없습니다. 원래 서울 이북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했었던 곳이었죠. 근데 주한미군이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평택으로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만약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남한군들만으로만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남한 국군들 믿을 만한가 할 때, 예? 7군단장인가요? 7군단장이 훈련을 너무 세게 시켰다고 병사들이 모여서 고소했대. 7군단장을 고소했대. 여러분들, 군인이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 심하게 시켰다고 7군단장 막 고소하고. 이런 애들이 뭐 전쟁하겠습니까? 군단장이, 얘들아, 적진 나가라! 얘들아, 총 들어라! 고소해, 근데 뭐 상부에 고소한 식으로 하면은 뭐 북한군 내려오면 맞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인지하실 분들은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수부대가 뗏목 타고 저 강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내려오면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박헌영 이야기대로 만약에 이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0.0001% 이상 있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박헌영이 뭐라 그랬냐? 박헌영이 6.25 전쟁 때 서울까지만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화선언을 해야 됩니다. 김일성 동지. 남하하면 미군이 반드시 북진할 겁니다. 우리가 미군을 이길 힘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을 상대한다고 할 때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될 것입니다. 미군이 북진할 수도 있는 상황도 분명히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해서 서울까지만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연방제선은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우리는 이제 미군이랑 전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그러면은 미군이 국제 여론 때문에 전쟁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때 그때 연방제로 우리가 남한 땅을 먹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했을 때 김일성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강경파 이야기, 빨치산파 이야기를 듣고 남아에서 남진하다가 미국한테 그렇게 쳐맞은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예? 제가 심한 말투가 좀 있다라고 어떤 분들이. 근데 아내가 옆에서 막 그러더라고. 아, 뭐 별로 심한 게 안 느껴져. 뭐 아주 화끈하게 그냥 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이 이루어졌는데 중공군이 개입 안 했으면 통일되는 건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통일이 안 됐죠. 여러분 다 아시죠? 박헌영이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텔리입니다. 박헌영이 러시아어 능통했었던 걸 아세요? 박헌영이 왜 북한 최고 정치 지도자로 못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박헌영이 너무 똑똑한 것이라. 스탈린이 박헌영이랑 김일성 둘 딱 같이 대면을 했는데 박헌영은 얘는 민족주의자면서 인텔리전트한 것이라. 그래서 얘는 나한테 절대 충성할 애가 아니다 하는데 김일성은 딱 보니까 얘는 인텔리전트한 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개같이 충성할 애다 해가지고 김일성한테 스탈린의 어떤 정권을 내어주는 식으로 돼서 박헌영은 남한 쪽에 간첩 행세하는 식의 어떤 그런 권력만 김일성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어떤 구조가 되어졌었던 것이었어요. 박헌영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승만도 박헌영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연방제로 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했다가 이제 박헌영이 6.25전쟁 끝나고 수청 나가는 거 아시죠? 전쟁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박헌영에 대해서 묻고 김원봉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이죠. 김원봉이 뭐 에? 뭐요? 국군의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인민군의 뿌리, 인민군의 뿌리, 인민군에 혼자 들어갔어요. 공산주의자였어요. 김원봉 공산주의자. 물론 공산주의자 노선을 가지고 광복운동,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혈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폭력으로, 무력으로 우리도 한번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단체들이 공산주의자들 중에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복을 이룬다면 공산주의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고 그리고 소련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가 다 되어졌었던 자들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었던 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공산주의 노선 가운데 남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데 가담했었던 자였다고 한다면 그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6.25전쟁 남침이죠. 북침이 아니죠. 남침이죠. 남한을 쳐들어왔죠. 북한이. 그거 다 박헌영, 김원봉, 김일성 다 이거 동의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 남한에 내려오기 전에 수많은 어떤 목사님들을 죽인 것입니다. 총으로 군인들 다 있는 데서 빵빵 쏘고 이렇게 죽여야 된다 하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남한 땅에
그렇게 이제 인민군들 내려와가지고 학살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숙청 대상 1호입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김일성 동상 한번 세워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정갈석 선교사님이 시청 앞 광장에 배급 시스템으로 다 하고 김일성 동상 하나, 김정일 동상 하나 딱 세우고 그거 절해봐. 이거 하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여러분 만약에 혹시 김일성 동상 시청에 세우시면 핍박이 오면 피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든지 피하세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그렇게 될지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튼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선 핍박이 오면 피하고 피하다가 잡힌 다음에 고문당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피할 수 있을 만한 때 끝까지, 여러분들. 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싸울, 예, 그렇죠. 지금은 싸울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핍박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남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 정권은 악합니다. 저 김정은,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이렇게. 진짜 죽일 놈이에요. 왜 죽일 놈이에요? 자기 이복형도 죽이는데, 예? 그게 죽일 놈이지. 이복형 죽인 거, 예? FBI 뭐 따라서 죽였다 하는데, 자기 살려고 FBI 뭐좀 접선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복형이.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죽였다. 지금 언론들이 막, 예? 김정은을 방어해주고 있어요, 언론들이. 이럴 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외칠 만한 때에 외치는 것이 지금 사명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를 외쳤잖아요. 그럼 아, 다 아시네.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문재인 하야 외쳐도 됩니다. 문재인 하야 외쳐도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하야 외칠 때 어떤 크리스천이 그래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성경에 권위자를, 오늘도 유다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권위 있는 자들을 업신 여기는 도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 있는 자들을 우리가 업신 여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막. 근데 그렇게 전 만약에 그런 논리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악한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악한 정권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입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도조 휘대기 앞에서 우상숭배 반대를 선포했던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히틀러 앞에서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했었던 본 회포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랑 논쟁하다가 김정은도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논쟁이 붙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 해서, 여기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제가 오늘 댓글을 다 가져왔어요. 저랑 댓글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댓글을 제가 가져와서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교육용으로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실하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이분한테. 예, 이분한테. 이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날카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아주 강력하게 댓글을 달아드렸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한 1년 넘게 글을 별로 안 썼던 거였거든. 근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대요. 아니, 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이대고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그분은 생각하는 거냐면, 김정은을 축복하면 진짜 크리스천, 김정은을 축복 안 하면 가짜 크리스천. 그걸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근데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을걸요? 12장. 예? 어디에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자,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썼어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에 적혀 있죠.
믿음은 각자 각자 자기 수준이 바라보는 데까지 각자 각자입니다. 네, 하는데 김정은을 축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김정은을 축복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김정은에게 직접 고문 받았던 자들이 용서하고 축복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님은 회원님은 북한에서 김정은에 직접 핍박도 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악인을 축복하라는 로마서의 본래 뜻과도 맞지 않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회원님의 논리는 인류의 크리스천을 핍박했던 악인들을 다 축복하자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도조 히데키도 그때 당시에 축복해야 진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여러분 아세요? 이만희를 축복해야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지금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을 좀 축복하면 가짜 크리스천이다. 그럼 이만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만희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이만희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정을 다 깨뜨리고 그러는데, 예? 도조 히데키나 히틀러를 축복해야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 때문에 수많은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가담했습니다. 수많은 히틀러 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히틀러 지지했습니다. 루터파 교회 수장 대표 목사님이 히틀러 왔을 때 마중 나가가지고 하이 히틀러 하면서 히틀러를 축복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 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그들이 일본이나 독일 제국주의 시대 때 권세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안희승 여사님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책 쓰셨을 때 거기 내용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일본 순사가 안희승 여사님한테 막 따진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축복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로마서 13장에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절.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군대 동원하면 동원도 좀 잘 되어지고 동방요배 하라 그러면 교회도 동방요배하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요배도 하고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은 동상 세우면 그 동상 절도 해야 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안지순 여사님이 그런 신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권세자의 법령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될 때 이때가 여러분들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권세자를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권세자가 우상숭배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상숭배 하라고 하는 식으로 동조를 하고 그렇게 둘러붙고 하는 식으로 좀 연약해가지고 좀 죄를 졌다가 회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 막 지시를 한다거나 아예 막 대놓고 뭐 막 다른 사람들 우상숭배 안 하면 정치범수 형소에 들어가는 거 막 그거를 도와주고 밀고 하고 막 때리고 뭐 이런데 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13장 1절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 여기 로마서 13장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서 13장의 핵심은 권세자에게 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자의 칼, 이 칼이 왜 주어졌냐 이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칼이 선한 자를 분별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칼이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권세자가 칼을 악한 자를 징벌하는 데 쓰지 않고 선한 자를 징벌하는 데 쓰면 어떻게 돼요? 이 권세자에게 선지자가 붙는 겁니다.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친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그러면 율법에 분명히 죽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법자요. 이렇게 헤롯 앞에 가서 딱 이야기했을 때 아, 세례 요한이 축복을 안 하네. 축복 중복이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아무리 뭐 죽이려고 해도 축복을 해야지. 헤로디아를 안수를 해줘야지. 어떤
WC 대형교회 목사님이 동성애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동성애 지지하는 그 어떤 정치인이 울어요, 울어. 나를 축복해줬어. 이런 사랑을 내가 어디서 봐도.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축복 기도 받고 동성애 지지. 그 축복 기도 받고 퀴어 축제를 지지하는 것이에요. 예? 그분은 세례 요한급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WCC 가입하는 짓거리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권세자한테 칼이 주어집니다. 근데 권세자가 칼을 제대로 쓰지 않을 때 선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번더 제가 여러분한테 찝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땅의 권세자는 누구라고요? 예, 우리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와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부터 나와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칼이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의 그 힘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경찰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 뭔가 집행하면 우리가 외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경찰이 경찰 하면서 어떤 음란업소에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자 경찰뿐만 아니에요. 어떤 남자 경찰이 음란업소에서 다 뒷봐주고 또 거기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뉴스에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이럴 때저 경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누가 외쳐야 돼? 이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이 내가 권세자다. 헌법에 의하면 지금 내가 권세자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외칠 수 있는 권세를 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거 나쁘다라고 외쳐야 권세자지. 권세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지.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지. 그걸 안 외치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 국민이 뽑죠. 우리가 뽑죠. 우리한테 투표권이 있죠. 그럼 우리가 외칠 만한 때 외쳐야 되는 것이죠. 너 그러다 잘린다. 너 그러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정치인이 저렇게 개판으로 나라 개판으로 운영하면, 예? 되겠어요? 어린아이들 부모님 고소하게 하는 교과서 그거 지금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치인, 어느 정치인들을 통해서 계속 그게 허용되어지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 교과서를 애들 보고 교육시켜야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학교에서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미친 것들이 지금 전교조로 학교에 깔려있는데, 그게 정치인들을 통해서 로비 자금으로 허용되어져 있는 어떤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외칠 만한 때에 외쳐야 되는 선지자적인 역할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건 굉장히 잘못된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성교육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았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아이들 성교육 안 해도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임에 대해서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피임에 대해서. 그거를 당연시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럴 때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아, 우리는 결혼 이외에 성관계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결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순결해야 최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축복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 진실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한테 초점 맞추고 담대하게 지금 회개의 열매로 그 증명해 보이는 식으로 선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녀들을 통해서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음란 야동 본거 회개한 거 뭘로 나타나요? 애 야동 안 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님이 회개한 게 뭘로 나타나요? 돈 탐심 회개한 게 뭘로 나타나요? 애들한테 돈 많이 벌려고 막 부추기면서 너 이거 학벌 위주로 막 강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돈 버는 식으로 학벌 강조하는 식의 태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애한테 부모님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 안 하잖아요? 애들이 기도하겠어? 부모님이 기도 안 하는데 애들이 기도하겠어? 부모님이 기도 안 하면 애들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 안 읽는데 애들이 말씀 보겠어? 부모님이 말씀 보다가 탁 부모님 조는 거 애들이 딱 보는데 속으로 어허 나도 좀 그래야겠다. 이거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 예? 부모님이 똑바로 깨어 있어도 애가 장난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막뭐다 부모님 의식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밑에 있으면 졸아도 돼. 우리 부모님 밑에 있으면 예? 괜찮아 좀 봐주셔. 저 무서운 목사님은 안 봐주시는데 우리 부모님 봐주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누구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헌금함에 헌금 봉투가 막 다발로 막 들어가 있는 적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다발로 그거 좀 제어해 주시기를 제가 고민해 드린 거예요. 애들 그 형들 저 헌금함에 헌금 100원이라도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소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김 받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아 에라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애한테 여러분 영어 교육 시키는 거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그것보다 오히려 더 예배 드리는 거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것이 여기게 교육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영어 교육 못안 시켜도 예배 교육만 잘 시켜도 천국 갑니다. 예배 교육만 잘 시켜도 나라 살릴 수 있는 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어떤 교육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지 마세요. 애들 뭐 이렇게 이 교회 나오면 예배도 잘 드리고 특별히 애들이 똑똑해진다더라 해서 예배를 세컨으로 두지 마세요. 예배를 둘째로 두지 마세요. 애 영재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애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애가 만약에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한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야!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근데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데도 보세요. 이게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데도 참고 하다가 얘가 뭐 그래도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막 자유롭게 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창피한 상황들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을 수 있을 만한 때 아이들을 잡으시는데 어렸을 때, 특별히 어렸을 때 빨리 할수 있을 만한 때 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애를 때리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애를 때릴 때막 이렇게 때리시면 안 돼요. 막 때리시면 안 돼요. 예? 너 이거 하면 맞는다. 경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경고를 하고 또 참고.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증거가 없어요. 그래. 알아도 좀 봐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한번 걸릴 때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한 친구가 딱 나왔어. 이거는 맞아야 돼.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때려? 야, 니 거짓말 내가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근데 야, 너 손바닥 대. 그리고 때리는데 살살 때리면 안 돼요. 그래도 좀 세게 때려야 돼요. 아프게 탁 정해진 대로 맞자 해서 한 대, 두대 정도. 이렇게 어렸을 때딱 애를 때리는 식으로 하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잠원에
아이들 애를 때릴 때 스올에서 건진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추럴리 하는 어떤 그런 감각이 자연스럽게 간다라고 하면서 마귀한테 다 걸려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 그대로 놔두면 아이들 안에 도끼가 안 빠집니다. 아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어, 도끼가. 이거 싹 뺏밥. 쏙 뽑아내야 돼. 어렸을 때쏙 뽑아내야 돼. 예, 그래서, 예, 시원하시죠? 속 시원해. 쏙 뽑아내. 어렸을 때싹 뽑아내야 돼.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예? 얼마나 영악한지.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평생 애들이랑 같이 늙을 때까지 공부하기로.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공부가 더잘 돼. 더잘 돼.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박진감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 스릴. 야, 이거 애들이 받아들일 거 하는데 그것 다 쏙쏙 받아들인 거 보면은 다음 주에 보면 진짜 변화돼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영어를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 저는 조력자고 부모님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부모님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애들 때릴 수 있을 만한 때 때리되 공의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애가 20살 넘었는데도 에? 여자친구 남친구 사귄다고 막 때려요. 때려요. 근데 굉장히 이제 아무튼 좋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저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는 거구나 하는데 뭐 논쟁이 많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저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애들이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똑같은 상황이라도 딱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락실 앞에서 오락의 유혹 앞에서 요즘에 게임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게임 시대. TV 어떤 채널 한 세네 개가 게임 채널이더라고요, 요새. 게임 채널. 그리고 요새 유명 연예인이 게임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금줄이 다 생기니까 광고비가 주어지니까 그런 거액의 광고료가 그 유명 연예인에게 지급되니까 유명 연예인이 거기 나가지. 그냥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줄이 게임 산업에 활성화되는데 게임 산업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나라 발전에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예, 아이들 게임 시키면 안 되는데 저는 게임 앞에서 아버님께서 저를 때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락 천재였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오락 천재예요. 제가 한번 50원 넣으면 2시간을 해요. 50원 넣으면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오락실 아저씨가 얘 천재라고 막 엄마한테, 저희 어머님한테 얘 천재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락실 가면 오락기를 다 꺼놓고 정전됐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락기 하나 탁 켜보니까 켜져요.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지 마! 해가지고 막 울면서 어머님한테 막 갔는데 어머님이 저 데리고 오락실 아저씨한테 갔어요. 오락실 아저씨가 이놈 천재입니다, 천재. 50원 넣고 2시간 한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자꾸 하다가 아버지한테 언제 딱 걸렸어요. 오락 천재라고 이러면서. 쇠파이프로 10대 맞아요, 10대. 진짜 세게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누님이 옆에서 아빠 때리지 마! 여보 때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아버지가 막 사정없이 때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이 목욕탕 가주시고 그리고 바세린 발라주시고 옛날에 안티프라민인가? 발에 바세린 많이 있었거든. 그거 막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 다다음날인가? 권사마 일로 와봐라. 같이 오락실 가자. 아버지가. 너 너무 미안하셨나봐요.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가는데 나를 열대 때리신 분인데 옆에서. 내 오락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것이라. 아유, 근데 그때 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목회자, 담임 목회자인데 게임을, 에? 몇 시간씩 한대요. 요즘에는 게임이 유료래요. 무료가 아니라 유료. 인터넷으로 해도 뭐, 게임 머니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결제된 내역 딱 보니까, 게임 머니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결제를 많이 했다라고 한 담임 목사님은 게임 끊으셔야 돼요. 이 설교 듣고 끊으셔야 돼요.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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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고
그 귀한 시간, 예? 애들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다 투자해야지. 공부, 목사님이 공부 안 하면 분명히 도태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자기 개발을 하려고 본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목사님이 예? 남는 시간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게임한다거나 뭐 헛되게 막 그런 시간 가족들이랑 보낸다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이랑도 멀리하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 뭐 먹으로 막 여기저기 먹이로만 다녀요. 너무 목사님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배가 막 보통 막 이렇게 많이 배가 나오신 목사님들 제가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금식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해야 교인들이 그거 다 알아본다니까요. 교인들이 배가 나왔는지 교인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목사님이 돼지갈비 아 돼지갈비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소갈비 같은 거 뜯어 먹잖아요. 시험 들어. 우리 가난한 우리 집에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에? 소갈비를 뜯어 먹으셔. 어떻게 소갈비를 뜯어 먹으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시험 드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저는 소갈비 가끔씩 먹을 때 있습니다. 소갈비 먹을 때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소갈비 먹으라고 돼 있는 것이고 레위기서에 갈비 그거 제사장 먹으라고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갈비 먹습니다. 그리고 소갈비 어떤 전도자 목사님 있으시면 제가 그거 접대해드립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팍팍 접대해드리고 그거 먹고 저는 돈보다 목사님이 중요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팍팍 좋은 거 먹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갈비 많이 드시기를. 예. 근데 너무 그 일변도로만 무조건 뭐 소, 무조건 뭐 회, 무조건 에? 양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일변도로 하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채식 많이 하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과일 많이 드시고 채식을 하는 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법이고 그게 지혜를 어린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식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애를 굶긴 다음에 시금치를 먹이는 거예요. 시금치를. 그리고 시금치를 맛있게 먹는 법을 애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금치가 맛있는지도 몰라. 깍두기가 얼마나 그게 귀한 음식인지 애들 몰라. 왜냐면 안 굶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조금 굶은 다음에 깍두기 탁 주고 하는데 막 벌거벌거 막 먹는. 그리고 잠을 오래 자게 하고 그러면은 애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면 분명히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잠을 많이 재우면 애들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있어요. 편안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애들 상태가 되어져 있고 애들 저는 새벽 몇 시까지 공부시키는 거 반대합니다. 애들 팍팍 많이 재우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일상생활 하는데 막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애 공부시키지 마시고 팍팍 재우고 공부할 때 팍팍 공부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애들 밥 이렇게 너무 고기 위주로만 고기도 물론 가끔씩 섭취하게 해야 되지만 고기 위주로만 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자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식단 조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단을 학교에 맡기면 원래 사실은 아이들이 지혜자가 못 되게 되어져 있어요. 식단을 부모님이 꽉 쥐고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지나가면 이제 끝납니다. 어렸을 때 지나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박이 얼마나 맛있나 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토마토가 얼마나 맛있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훈련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무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야 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될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된다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이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을 축복해야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강대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자 우리가 북한을 축복합시다. 북한의 특별히 김정은 정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축복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북한에서 핍박받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제3자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군. 여러분들 김정은 정권에 고문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갈래 선교사님이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정갈래 선교사님은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어떤 사람한테 김정은 정권 휘하에 있는 어떤 공산당원한테 아주 심하게 고문 당하셨던 분이신거든요. 그래서 그분 자기를 고문했던 그 김정은 정권에 있는 공산당 내가 축복합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겠어요. 예, 근데 자기가 김정은한테 고문 당해 보지도 않고 북한 땅 가운데 가가지고 핍박 당해 보지도 않고 했는데 지금 북한 땅에 성경책 밀수했다라고 3대를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는 상황 가운데 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려고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대한민국 남한 땅 가운데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하고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게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뭐와 같냐면 예? 강간범이 어떤 사람을 강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가운데 어떤 현장 가운데 강간범이 어떤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너가 잘못됐어! 하면서 경찰을 부른다거나 자기가 힘이 있으면 공권력을 써서 이거 막 발로 차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요즘에 어떤 싸움하는데 관여하면은 자기가 피해본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미국은 싸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누가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해가지고 이게 영웅이 되는 그 이런 어떤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간범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머리구덩이를 잡고 막 힘이 있으면 막 싸우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북한에 지금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범수용소에 간본 적도 없는 피해를 당하지도 않은 정치범수용소에 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정치범수용소에서 나를 막 고문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울면 축복합니다 뭐 이러면 내가 정말 나는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옆에서 지가 핍박당하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막 옹호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목사님은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옹호한다라고 하는데 난 북한에서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왔는지 접대를 받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접대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접대인가 제가 에? 물어봤어요. 제가 정갈래 선교사님한테 무슨 접대가 있다더라. 정갈래 선교사님이 북한 지하교회 가서 다 들었대 다 들었대. 에? 진짜 성접대가 있대요. 성접대가. 그리고 소문이 다 돈댑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접대를 받고 오잖아요. 그럼 북한 내에서 이 유명한 목사님 이름 딱 알면서 이분이 이 접대 받았댄다. 요게 소문이 다 돈대요. 정갈래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그거 거부했다더라. 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 거부했다더라. 그러니까 거부하니 그 목사님이 어떤 여자가 방에 딱 들어오는데 빨개벗고 들어오는데 나안 돼. 나안 돼. 너 나가. 나가.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 이거 나가면 죽어요. 막 그랬대요. 아, 그래. 너 죽어도 괜찮아. 너 나가.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근데 뭐 죽진 않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나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죽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나 죽어요 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미친 목사가 아마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런 접대 받고 왔으면서 그리고 김정은을 축복한대. 그러면 미친놈이지 그게. 예? 그게 마치 조폭 운영하는 음란업소 가가지고 목사님이 거기서 음란 접대 받고 조폭 축복하는 것과 조폭 일로 와. 이러면서 우리가 조폭을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뭐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설교가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설교를 어떤 목사님의 관계상에서 우리가 김정은을 축복합시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하고 있어 지금 아멘하고 있어 아멘 그 아멘하고 있어. 정갈래 선교사님이 저를 왜 좋아하시느냐? 제가 이런 설교를 잘하니까 좋아하시는. 예? 정갈래 선교사님은 북한 사람들 막 축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식으로 할수 있어요. 실제 거기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제가 축복하자고 하면은 싫어하세요.
싫어. 저는 거기서 고문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갈래 선교사님 속을 시원하게, 저 정갈래 선교사님을 고문한 저 나쁜 놈 이러면 좋아하시지. 정갈래 선교사님이 고문당한 것 따고 왔는데 고문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정갈래 선교사님 축복해요. 축복해요. 내가 이러면 선교사님이 저 좋아하겠어요? 저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피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저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공권력이 있으면 실제 심판자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금요일날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총기 난사 사건 벌어질 때 총기 난사 한 명만 쏘는 게 아니에요. 땅땅땅땅 하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지금 죽고 있어. 죽고 있는 현장 가운데 이때 크리천이 그 장면 딱 보면서 자기는 방탄 유리에 딱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 가운데 땅땅땅땅 하는 장면을 딱 봤을 때 빨리 119에 신고해야죠. 그거 딱 보고 어떤 크리천이 저는 땅땅땅 쏘는 저 살인마를 난 축복합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요. 이 미친놈이 어딨어요. 예? 자기는 방탄 유리 안에 딱 있으면서 피해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 총으로 죽임당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당신을 죽임당하면서도 축복합니다. 뭐 이러면 제가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제 3자 입장에서 땅땅땅 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한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땅땅땅땅 4명 죽었어요. 앞으로 6명이 더 죽을 수 있어요. 4명 죽는 것까지 딱 봤어. 이놈은 10명 죽일 놈이다. 확정이 됐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총을 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총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총을 쐈을 때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죄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런 판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총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판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리 쏴도 죄 아닌 식으로 판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총을 내려놓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총기 난사범을 보고 총을 난 내려놔야겠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기 난사범이랑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을 내려놔. 이 짓이 뭔 짓이랑 똑같냐면 여호와 증인이 지금 하는 짓이랑 똑같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지금 총기 거부하죠. 지금 북한군이 총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북한군이 총 안 내려놨으면 우리가 총 들면 이건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를 살리기 위한 헌신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평화를 방해하는 주범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면 그러면은 나 참 화를 좀 예? 지금 만약에 미군 없고 우리나라 군인 없으면 여호와 증인 논리대로 미군들 다 총을 내려놓고 남한에 있는 군인들 다 총을 내려놓으면 북한군 총 내려놓을 것 같아? 여호와 증인 논리대로 우리 전국에 우리 이 내용을 전파하자 해서 자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군도 총을 다 내려놨어요. 아 그래 너희들이 맞다. 우리 평화를 이루자. 에? 트럼프가 만약에 군사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만약에 지금 세계 경찰 그 중심축 역할을 안 하면 지금 세계 전 세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세계 대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나게 돼 있어요. 미국이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왜 북한군이 전면전 못 일으키는지 여러분 아시죠? 미군 주둔 때문입니다. 미군 주둔 때문에 동북아 전체 평화가 60년, 7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미군 때문에 그럽니다. 미군이 총을 들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싸우라 그러시죠. 사사기서에. 싸우지 않으면 그 문화에 잠식당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그 문화 너희들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 그 문화는 애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가. 애들 몰래신한테 바쳐 죽이는. 몰래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면은 그 음란한 짓을 벌이는데 음란한 짓을 벌이면 애가 생기는 것이라.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해요? 몰래신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될성한 애들은 용사로 키웁니다.
용사로 키우면 좀 애가 어린데도 몸집이 커. 그럼 용사로 키워요. 그런 애들이 골리앗이에요. 그런 애들 골리앗. 그런 문화 가운데 큰 애들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런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 그런 문화를 허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산채로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문화가 가나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허용하자라고 하는 지금 논리를 수많은 어떤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미혹받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김정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꼴통 보수 뭐 아유 성경 신학도 제대로 모르고 여기 축복하라고 돼 있는데 축복도 못하고 에? 굉장히 뭐 분노에 차가지고 아니요 저는 분노 장애 지금 평안해요. 김정은이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평안해. 왜냐면 김정은이 빨리 망해야 돼요. 왜냐면 지옥 형벌이 그만큼 줄어들거든. 지금 시간을 두는 건 뭐냐면 형벌이 더 커지거든요. 지옥 형벌이. 그래서 북한 정권은 빨리 망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해 그 북한의 흐름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의 정치 구조 그대로 건드리고 남한의 정치 구조 그대로 가고 둘다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가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쪽에서 적화를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 한번 바뀌었다라고 그씩 웃고 나오면서 평화 평화하는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반응하는 걸 그대로 믿습니까? 그씩 웃는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평화를 원해서 웃는지 아십니까?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남한을 적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를 포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고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실제 해방시켜서 남한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게 하면 제가 믿겠어요. 조금 뭐 평화를 좀 원하는구나. 아, 그래. 조금 어떤 방향성을 잡았구나. 이렇게 제가 좀 믿겠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여러분들 고문당하시는 분들 뭐 이분들이 해방되었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그 믿을 놈이 아닌 것이에요. 계속 지그리고 지금 암살하고 살인하고 특별히 친족을 그렇게 암살하고 살인할 정도면 친족을 암살하고 살인할 정도면 여러분들 정도면 뭐 그냥 죽여버리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뭐 죽는 겁니다. 죽여버리라고. 예? 어떤 경기장에서 김정은을 맞이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정은이 2시간 늦게 온 것이라. 2시간 늦게 왔는데 2시간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책임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2시간 늦게 와가지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을 계속 굴리고 연습시키고 김정은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김정은 기다리면서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 준비하고 있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간부가 그 김정은 기다리게 하면서 고생시켰다고 죽여버리라고 한마디 했대요. 죽여버리라고 해서 죽었대요. 실제 죽었대요. 그 김대중이랑 김정일이랑 어떤 차에 탔죠. 그차 기사 사용당했습니다. 그 사용당했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뭐 알면 죽이는 데입니다. 알면 죽이는 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우리는 고난 안 받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받을 때는 고난 받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족들한테 진짜 고난 받고 있잖아요. 아유 얘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진짜 실제 고난받는 분한테 예? 만약에 아내가 예? 저를 고생하게 하진 않지만 또 제가 혹시 아내를 고생하게 하면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요즘에 뭐 고유정 씨뭐 이런 사건 뭐 인터넷 떠다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피해자 입장도 아닌데 저들의 죄를 이렇게 막 혹시 저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럼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사람 일반 양심에 저건 사형감인 것이거든요. 저건 사형감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이랑 딱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절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죽음으로써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은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한 사실. 만약에 김정은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꼭 이야기하세요. 당신 이만희도 축복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만희도 축복. 당신 놀리면 이만희도 축복하라는 논리인데 이만희를 축복하겠어? 지금 이만희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난받지 않은 삼자가 되어 악인을 축복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강간하는 현장에서 강간범을 크리스천이 제3자로서 현장에서 축복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위한 축복 중보기도회를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셨지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직접 고난당하실 때에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지요. 회원님, 북한의 실상을 아시는지요? 아시리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핍박받지 않은 남한에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 정권의 화당함을 경고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강간범한테, 야, 이 죽일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어떻게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저 죽일놈이라고 해? 강간범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야, 죽일놈아! 이러면서 진짜 막칼 들고 막 진짜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실제 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일 놈이거든, 그놈이. 강간범은 죽일 놈입니다. 강간범, 근데 강간범을 축복하지. 어떤 교회가. 예? 인권 변호사들이 요즘에 그런단 말이에요. 인권 변호사들이 어떤 강간범 변호를 하는데, 강간만 한게 아니에요. 강간하고 죽였어요. 변호를 하는데, 이 강간범의 인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형량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형량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인권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살인 계획 살인범이 있어요. 조폭들 계획 살인하죠. 그럼 조폭들은 만약에 실제 칼을 들고 누굴 죽였잖아요. 그럼 그 사형감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치인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법안들을 지금 국회의원이 자꾸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조폭들이 자꾸 칼 들고 설치고 막 사람 살해 위협하고 하는 식으로. 예? 어떤 재판관이 조폭 판결 잘못했다가 그 가족들 다막 몰살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그 기사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이 개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폭들 잡아들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청교육대, 물론 억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조폭들 진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으쌰으쌰 막 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조폭들 없애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딴 생각 안 품고 열심히 이제 일하려고 했었던 곳이었어요. 부작용도 조금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정치인이 할때 권력을 얻게 되어진다고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자한테 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선에 대해서 칭찬하고 악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칼을 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칼을 칼대로 안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외치는 자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댓글을 썼습니다. 이분한테 이렇게 댓글을 썼는데 이분이 결국엔 저에 대해서 뭐라고 댓글을 썼느냐.
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야, 글을 그렇게밖에 못 쓰냐. 그리고, 어? 님의 마음이 거기까지다. 왜 다들 비꼬지 못해가지고 창자가 뒤틀려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저주를 이분이. 근데 제가 댓글 또 뭐라고 했느냐? 저는 회원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는 회원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댓글 삭제하더라고. 예, 논리로 저를 못 이겨요. 논리로. 예? 논리로 못 이겨요. 저는 결국에는 할말다 하고 축복했거든. 진짜 욕을 좀 약간 내가 뭐 창자가 비틀어지고 뭐야. 예? 그뭐 그렇게까지 쪼잔하고 내가 뭐 쪼잔해서 뭐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뭐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내밖에 몰라요. 그 아내밖에 몰라요. 제 아내가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막 근데 좀뭐 약간 억울한데 그냥 축복해줬어요. 어, 당연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탈퇴하시더라고.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피해당한 사람한테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남한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굴 축복해야 돼요? 가정 가운데 나한테 실제 피해를 주는 사람을 좀 정말 가족들 꼭 축복하시기를. 가족은 무조건 축복하세요. 가족은 무조건 축복. 어떤 자든지 가족은. 그리고 그 요새 가족 가운데 죄들 막 까발르는 뉴스들이 다 나오잖아요. YTN이나 KBS나 막그 뉴스 보면은 다막 가족끼리 막 서로 잡지 먹기 못해서 안달인 뉴스. 그거 정말 몇만 개 가정 중에 딱 하나인 그런 케이스만 계속 막그 내보내면서 나라를 더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YTN 뉴스 계속 보면 여러분들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집니다. KBS 뉴스 계속 보잖아요. 우리 가정은 안 그런데 아니 그거 조금 몇만 제가 말을 크게 해서 애가 좀 놀랐나 말을 크게 해서 놀랐나 봅니다. 예? KBS, YTN 몇만 가정 중에 몇 개? 그것만 추려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식으로 해서 법 제정해야 된대 또. 예? 여러분들 부모님 애들이 고소할 수 있는 권리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몇몇의 가정들만 딱 적용할 수 있는 식으로만 딱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만 하면 되지. 좀 사이코패스가 가끔씩 진짜로 있긴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런 가정들 딱 집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심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지. 이 사건 때문에 전체 다 그냥 다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가정, 실제 부모님 고발하는데 애가 가출했어요. 부모님 밑에서. 근데 부모님 고소한 거라. 그 친구, 부모님과 그 친구와 함께 자기 진짜 실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고소하는데 왜 고소하느냐? 자기 생활비 안 줬다고. 지가 가출해놓고 부모님이 생활비 안줄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생활비를 줘도 사랑이고, 안 줘도 더큰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 생활비 안 줬다라고 해서 막 고소한대. 그러면서 그 장면을 제가 뉴스로 봤는데 애가 부모를 자기 지 부모를 쳐다보는데 부모는 울고 있어. 판사님 내가 이러면서 막그 엄마랑 아빠랑 막 울고 있어요. 애 때문에. 근데 애가 이러고 막 쳐다보고 그 옆에 인권 변호사가 더 가관이에요. 저 나쁜 부모. 제가 한대확 갈기고 싶더라고. 그 인권 변호사. 확 갈고. 예? 저 나쁜 부모. 예? 지가 부모보다 애더 사랑해? 정치인들이 부모보다 애더 사랑해? 아니지. 우리 아빠보다 누가 더 높다고? 아, 아니. 재판관보다 누가 더 높다고? 그래. 아빠가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저 여의도의 쓰레기 정치인들보다 누가 더 높아? 우리 아빠가 더 의로워.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에? 내가 책 산다 그럴 때돈 팍팍 주고 정치인한테 가봐요. 나책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이용할 거리가 되면은 탁 하고 이용할 거리가 안 되면 아나 바빠 아나 바쁩니다 죄송한데 바쁩니다 이러고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로 의로우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을 찾고 이 시대에 의롭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세요. 여러분들 정치인들한테 외칠 때너 정치인들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보다 더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친족들을 예로 들면 샘플로 들면서 니는 너는 우리 할머니보다 못해. 우리 할머니보다. 너는, 어? 야, 재판관, 너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못해. 우리 할아버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 아빠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외쳐야 돼. 아멘. 예, 그래서 부모 공경 운동을 막 일으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기반이 깔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주. 저주 구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저주받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짜로 저주받기 때문에 진리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억지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들보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우리 구문 또 제가 어떤 글을 좀 오랜만에 썼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벌어진 일들은 이건 좀 샘플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써왔거든요. 예. 제가 가끔씩 인터넷상에 민감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 무슨 호 목사님이세요? 김 무슨 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예? 그분이 동성애를 해도 내 아들이고 동성애를 안 해도 내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 막 옹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자들 가운데 돌던진 자격이 있느냐, 동성애자들 가운데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저는 퀴어 축제 한가운데 갔다 온 사람입니다. 퀴어 축제에 원래 좀못 들어가게 하는데 제가 두번그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어떤 형제랑 같이 들어가는데 그 형제랑 같이 둘이 들어가니까 남자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여보낸 것 같아요. 남자 둘이니까. 그래서 막 한가운데 갔는데 거기서 막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동성애자들이 핍박하고 있어요. 경찰력 누가 동원해? 동성애자들이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 막 끌어내고 핍박하고 제가 그거 한가운데 봤는데 야, 이거 피해자들이 우리구나. 이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돌려줄 자격이 있네. 아니요, 그들이 우리한테 돌려주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돌 던지려고 하는 걸 아닙니까? 엄청난 돌 아닙니까? 엄청난 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고 우리가 돌 던지려고 한다. 우리가 돌 던진다는 건 그분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그거 죄라고 외치는 게돌 던진다라고 표현한 건데 그거는 잘못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설교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반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글을 올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의 친구였다. 요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겠대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설교를. 그럼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의 친구였습니까? 예.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친구다. 분명히 나와 있죠. 내 계명,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면 하늘에서 상급 작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구문이 나와요. 아, 저는 세리의 친구로다, 뭐 창기의 친구로다. 이 구문이 나오는데 이 구문을 누가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비하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야, 저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지 예수님이 진리로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기 친구 되지 마시기를. 우리 남자분들 창기 친구 되면 가난해집니다. 창기 친구 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창기 친구 되면 지옥 갑니다. 세리 여러분들 세리 친구 되면 큰일 나요. 그 잘못된 세리 좋은 세리는 모르겠는데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런 세리 그 세리를 악하다라고 외치면서 원수지간이 되더라도 막 세리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세금 집행 잘못하면 저거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 집행 잘못하는데도 세리 좋다라고 하면서 세리 친구 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셨어요? 그런 식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창기의 친구셨어요? 회개하는 창기의 친구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리가 회개하면 친구 마땅히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또 다른 친구 죄인인데도 친구 초청하면 그 사람을 신뢰해서 또 죄인 다 만나주셨어요. 세리 마태가 회개하잖아요. 세리 하다가 들고 일어났어요. 나 제자하겠다. 나 이거 썩어빠진 거나안 하겠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트 주위에 베레벨 불법 저지르는 세리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만찬 가운데 초청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 만찬 가운데 가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비하하죠. 야, 저 세리의 친구다. 세리 만난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비하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생략된 구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킹제임스 성경엔 그게 나와 있어요. To repentance. 분명히 나와 있어요. 회개시키기 위하여.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삭제됐어요. 삭제됐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가로치고 나와 있을걸요? 회개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 주위의 친구들 싹다 회개시키려고 만난 겁니다. 친구 삼으려고. 죄를 짓는데 뭐 로비 자금 뭐좀 얻어내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세요. 진리에 대해서 외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리 마태가 세리 자기 친구를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회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전에 설교 소문으로 다쫙 퍼졌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푹푹푹 찔렸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 내가 하는 게 지금 잘못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지 뭐 아무나 뭐 예수님 친구 이건 예수님 친구 아무나 안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친하다고 자기 스스로 친하지.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얘랑 친한 줄 아는데 얘가 나안 돼. 나는 얘한테 말 시킨 적도 없는데 얘가 막 나한테 자꾸 말 시키는데 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지가 막 줄줄 따라다니면서 친구 친구 그러는데 친구 아니야. 아, 얘네 친구 아니에요. 아, 얘 창기랑 친구인데 나랑 친구 아니야. 아, 창기랑 친구한데 어떻게 나랑 친구 돼? 예? 어떤 목사님이 WC 찬성한대. 예? 아, 그럼 나랑 친구 안 돼. 밥도 못 먹어. 그래서 그 어떤 단체에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 WC 옹호하는데 어떻게 가지? 예수님께서 고린도서에 분명히 우상숭배하거나 하면 같이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어이 어떻게? 어이 친구 못 돼요. 예수님 친구 아무나 된줄 아세요? 예수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그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계시 받는 예언자는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환상 사역자들 막 쫓아다니고. 뭐 누가 이렇게 하나님 대언해 준다 그러는 사람 쫓아다니시는 분들 물론 그런 과정도 초신자 때 있을 수 있는데 하수입니다. 하수. 고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 안 받아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고수입니다. 고수. 그런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딱 봤을 때 마음에서 확 우러나오는 식으로 말로 확 터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성숙된 선지자지. 뭐 어떤 정치적인 사건 벌어졌다고 해서 야 이걸 위해서 우리 3일 금식해 보자. 3일 금식해 가지고 이 기도응답 이 사건에 대해서 기도응답을 받아보자 해 가지고 막 기도응답을 해 가지고 겨우 어떤 환상을 그때 겨우 조금 보여주셨대. 이 사건이 이렇게 될거 조금 보여주셨대. 그게 하수예요. 하수.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성숙되지 못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사건 아니더라도 지금 한 시간 이상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 어떤 저 멘토해 주신 목사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개척 초반에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면 죄를 이깁니다. 그러신 거예요. 한 시간은 제가 이상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뜨거워집니다. 2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하죠. 3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회중까지도 불이 임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3시간은 좀안할 때도 많은데. 아, 난 회중 가운데 불은 못 임하게 했군. 4시간 뭐 이야기하시는데. 4시간 이야기하면 뭐 마귀가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야. 5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내가 젊었을 때, 그 나이 때 개척했으면 나 같으면 5시간 기도하겠어. 그런 식으로 저한테 권면해 줘가지고 제가 그 권면 받아가지고 무슨 일 없어도 교인이 안 오니까 시간 났을 때 계속 기도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하시는지. 요 마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은 가족 구성원이 돼야 꼭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남편이 돼야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느끼는 거예요. 이 딸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감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버려요? 그러면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가족을 버리시잖아요? 그럼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입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와줄 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빚지고 뭐 어렵고, 그럴 때못 도와주는 건 어쩔 수 없지. 못 도와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도와주는 건 심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안 도와주면 심판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한테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너가 만약에 도와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면, 그가 내게 호소하리니.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가난한,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제 가난해, 부모님들이 돈못 보실 때가 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돈못 보실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들한테 꼭 10분의 1 갖다 바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갖다 바치시기를 주님의 축복.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부모님들 보내지 말기로 저는 결정하신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시간 어찌하든지 좀 내셔가지고, 어찌하든지 내셔가지고 좀 같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요양병원에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다른 분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섬기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하시든지. 요양병원에 보내시지 마세요. 제가 제 주위에 야! 울지 마!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안울수 있어. 안울수 있어. 안울수 있어. 안울수 있어. 울지 말라 그랬어. 목사님이 울지 말라 그랬어. 안울수 있어. 그렇지. 안울수 있어요. 자, 조용히 해. 그렇지. 조용히 할수 있어. 그렇지. 착하지. 아유, 착해요. 착해. 아유, 굉장히 조용합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요양병원 보냈을 때제 주위에는 대부분 분들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진짜로.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끝까지 섬길 수 있을 만한 때 섬기. 근데 섬기기 힘드시면, 시간이 없으시면 꼭 집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 모시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집안일 다 어떤 분이 도와주게 하는 식으로, 수발들게 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게 복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돈못 번다고 해서 버리는 이 후레 자식들 있죠. 반드시 이땅 가운데 저주가 임할 겁니다. 예. 돈 없으면 우리 부모도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부모님 방 어떤 한 칸에 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도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태도 가지는.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 상속 안 해준다라고 해서 막 싸우는 애들 있죠. 예? 그게 그 저주를 쌓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한 푼도 안 줘도, 너는 한 푼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는 한 푼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성경에서는 법관이 재산 못 나누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 나누게 돼 있습니다. 애한테 부모님이 너는 60, 너는 40 이렇게 했어도 부모님이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70, 너는 30 해도 부모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100, 너는 빵 그래도 부모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장자권도 선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국왕 스토리 보니까, 예? 요즘에도 이제 왕들이 있잖아요. 유럽 국가에 자기 이제 후계자 세우는데,
아버지가 자기 후계자로 안 세웠다고, 자기가 장남인데 자기 후계자 안 세웠다고 막 아버지를 죽이고 그런 사건이 태국에 있었다라고 해요. 자기 후계자 안 세웠. 근데 아버지한테 그럴 권위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죽인 놈이 그 죽일 놈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일 놈이 죽일 놈인 거예요. 죽인.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지 마시, 법정 가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법정 가지 마세요. 법정에서 나누는 식으로 해서 평생 원수되는 식으로 부모님 속 돌아가시기 전에 긁어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해도, 조금 억울해도, 억울해도 믿음으로 그 상황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실 때 하늘의 복이 쌓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잘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 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으로 민감해졌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봐라. 예수님 친구는 요한복음에 내 계명을 지켜야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예수님 율법 폐하지 아니했다 하는 식으로 썼는데 그게 히트 쳤어요. 댓글이 막 몇십 개가 쫙 달리는데 예? 히트 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하면 마귀 들렸다 그래가지고 방언하면 100%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어떤 목사님 요청 받아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그 방언하면 100%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시는 분의 논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 그거 제가 성경 꿈은 그대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도 히트를 쳐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고소하겠다고 전화 그 고소하겠다고 댓글이 달렸어요. 저 고소하겠대. 이거 빨리 내리라고 했는데 그 댓글에 맞댓글이 한 6개가 쫙 달렸어요. 목사님 고소하지 마세요. 고소당하면 우리가 돈 지원해줄게요. 고소. 그런 식으로 맞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 삭제를 했어 또. 그 댓글 스스로 없앴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번에 또 에? 키보드 워리어가 됐어. 키보드 그래서 막 한번 써봤는데 오랜만에 한 반년 만에 한 1년 정도 안 하다가 했는데 스릴이 넘칩니다. 스릴이 넘치는데 근데 너무 내가 다른 거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말씀 가지고 그러시니까 말씀 가지고니까 다, 공적으로 사람들 다 보는 어떤 상황일 수 있는 가운데 말씀 가지고 그러는데 썼는데 아무튼 진리가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글만 읽고 오늘 잠깐 마무리 정리하고 제가 글을 그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것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을 옹호하는 이 신학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예.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 이거 주장하면서 김정은 용서하라고 막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자기 가족도 용서 못하고 자기 글에 반대 댓글 다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 조절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면서 꼭 김정은만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예,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어떤 카페에 막그 자기 반대 댓글 다는 거 보면서 막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댓글에 대해서 반대 댓글 막 달고 막 나중에 막 욕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도 김정은만은 꼭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만은 그 댓글이나 말로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내면 그 반대 의견을 낸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진짜로 용서해야 될 가족이나 남한 사람들을 용서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박근혜는 용서 못해. 박근혜는 용서 못해. 이명박은 용서 못해. 박정희는 용서 못해.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용서 못해. 근데 김정은만은 용서하면 성자래.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정치인은 평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대통령이 나중에 우리가 평가하면 되는 거지, 뭘뭐 용서하고 뭐 받아들이고, 뭐, 그, 김정은은 제가 평가하기로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그리고, 또, 김정은 막그 말씀을 막 억지로 대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라 하면서 같은 죄인인 김정은을 판단하지 말라고 김정은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이 구문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죄는 경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시면 그 용서받지 그
요한일서 뭐 자꾸 생각이 잠깐 안 나가지고 요한일서 잠깐 보실래?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것도 좀 뭐 죄일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일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빵을 훔쳤다.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죽일 죄예요? 죽일 죄 아니에요. 빵 훔친 거는 다섯 배로 그냥 갚아주면 돼요. 다섯 배 갚을 동안 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빵이 잡힌 다음에. 그렇게 일해주면서 갚은 다음에 그럼 끝내면 되는 거예요. 죄에는 경중이 있는 거예요. 죄는 경 김정은의 죄와 예? 부부싸움 하는 사람의 죄가 똑같습니까? 저도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저도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막 유혹한다니까요. 저를 지금도 유혹하고, 유혹 가운데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을 이 자연스러운 어떤 내 죄성에 맡기잖아요? 그럼 저도 막 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서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막 싸우고 버티고 지금 그런 어느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스탑하시고 또 때리시고 막 그러시는 게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막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친족을 살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친족을 살인해 본 적. 그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 예, 아무튼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또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친족을 살인할 것처럼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제가 뭐 억울하게 한적 없습니다. 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라고 막 했지. 예? 그리고 제가 뭐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음란한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막 굉장히 뭐 그런 적은 있는데 바람핀 적은 없습니다. 바람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경중.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야동 보고 회개하는 애랑 바람피는 애랑 다른 거예요. 야동 보고 회개하는 애는 그래도 걔는 죽일 죄까지라고까지 하기는 좀 뭐한 거예요. 근데 바람을 핀다. 이거 은행의 영구가 아닌데 바람피고 그리고 막 안에 핍박하고 이런 식으로 될 때. 아, 음행의 영, 뭐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바람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바람, 그때 죄의 경중이 있는 거예요. 그놈은 죽일 놈이고 이놈은 좀 불쌍한 놈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지금 죽일 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 죄에 가담하면 가담한 사람 같이 죽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가담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할 만한 때 선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할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 죄의 경중이 있다. 김정은의 죄와 에? 야동 보는 애 죄를 비교를 해? 야동 보는 애가 더 의롭지 김정은보다. 김정은은 예? 기쁨조를 7살 때부터 차출해 가지고 걔네들을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김정은의 죄와 야동 보는 애의 죄. 야동 보는 애가 의로워요. 김정은보다는. 김정은보다는 야동 보는 애가 야동 보는 애도 죄인입니다. 근데 김정은이랑 비교하면 김정은보다 의로워요. 근데 그것도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이지. 죄를 야동 보는 애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비교했을 때 기쁨조 차출하는 애랑 야동 보는 애랑 그게 죄의 경중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죄인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갈 사람 아니냐. 우리가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 그럼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 것이지. 누구든지 다 판단하게 된다라고 잠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애도 얘기예요. 애도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판단하지 마, 이런. 예? 교회에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교회에 분명히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치리권이 있을 때 판단할 만할 때 판단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 심판자가 되어서 막 그 자기가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식으로 심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가 측정받는 대로, 측정하는 대로 측정받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세 번역본에 그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헤아림 받는 것처럼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역입니다. 그 말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측정받는 자로 너가 다시 측정받을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뭐가 중요해요? 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분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막 잘못 설교하고 있는데 판단하지 마, 교회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판단하셔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셔야 돼요.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유다서에 보면 오늘도 성경공부 유다서 가만히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하면서 용서 다 해주셔. 인간은 음란할 수밖에 없어. 남자는 음란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흐름이 들어왔을 때 유다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리고 그 음란함에 너희들이 엮여지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너희들 지옥 간다라고 돼 있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너희들 들어가는 이 샘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저에게 회개하려고 오면 전 축복합니다. 근데 동성애 서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끝나자마자 저 김밥 먹으면서 우리 동성애 서클을 만듭시다 뭐 이러면서 동성애 서클을 아니 동성애자가 올 수도 있어요. 회개하려고. 그리고 좀 또 회개했다가 또 넘어지고 좀 어떤 과정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서클을 만들어버린대. 사실은 저거 잘못된 설교야. 동성애 죄라고 하는 거 저거 띨띨한 설교야. 꼴통 보수 설교야. 어? 그리고 굉장히 저 나이가 어려가지고 저 뭘 모르는 거야. 어? 얼굴. 예? 그런 식으로 막 소송소송소송 하는데 은혜 다 떨어뜨려. 은혜 다 떨어뜨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로마서 12장 말씀 잘못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게 주제인데,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라 이제 교제 시간 때 저 목사는 띨띨해. 요거만 남았어. 요거만 남았어. 그러면서 지는 음란해. 그리고 얘기하는 지는 음란하면서, 예? 음란의 어떤 그 독이 입을 통해서 그런 말투로 확 다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향력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 가운데도 꼭 이런 분별력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들 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은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정말 내가 어떤 달리는 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이 공산주의자에 용서하죠. 왜 용서해요? 피해자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실제 피해를 당한. 근데 그때 얘는 사형감입니다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거룩한 어떤 정말 주님 수준의 거룩함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근데 저거 죽일 놈입니다 해도 죄인은 아닙니다. 죄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 말씀 분별력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어르신분들과 우리 어린 세대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오리 여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었사오니 여기 계신 분들 성령의 충만한 열매 주렁주렁 각 가정 가운데 놀랍도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년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이라도 어려움 당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족을 버리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한의 샘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친족을 버리는 저 악한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게 하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악이다라고 외칠 만한 때에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오늘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할 말이 없으셔도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정의 상황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혜가 없는 거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회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신 말씀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가정 가운데 화평함 우리 주님께 입으로 다 고하는 식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그 뉘앙스 안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정 상황 아뢰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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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모든 귀한 가족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각 가정 구성원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분열의 한가운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